강원 영동 남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서울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고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지면이 습한 상태에서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 10도, 대구 8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18도, 대전 19도, 부산 17도 등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